제가 여행 영상과 여행 사진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행을 많이 못 가다 보니 여행 영상이 조금 뜸해졌지만 여전히 제가 쓰는 카메라나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어떤 브이로그 카메라를 사용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완전 따끈따끈한 신제품 소개도 드리고 지금까지 어떤 카메라들을 사용했는지 잠깐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첫 카메라는 이 넥삼이라고 불리는 또는 손예진 카메라라고 불렸던 소니의 넥스3N 시리즈입니다. 지금은 이 모델들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제 소니 알파 시리즈가 이 카메라와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진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그냥 막 놓고 찍어도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 다양한 렌즈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잘 사용했던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한창 이용을 하다가 짜란! 너무 예쁘죠? 되게 레트로한 디자인이 후지 필름의 특징인데 렌즈 호환이 가능하고 더 옛날 필름 카메라처럼 생긴 시리즈가 XT 시리즈. 단렌즈로 구성되어 있고 네모나게 생긴 시리즈가 100 시리즈. 이렇게 크게 두 디자인으로 나뉘어져 있고 저는 단순히 예뻐서 샀습니다. 신기한 기능이라고 생각했던 점은 다중 노출이 가능하고 확실히 후지필름과 소니 카메라의 그 색감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소니는 색감이 얕아서 어떤 색 보정을 입혀도 잘 묻어난다고 하면 후지는 그색 대비값이 굉장히 깊어서 원본 자체로도 굉장히 예쁘지만 그런데 이제 보정을 했을 때는 조금 그 색이 안 묻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카메라의 경우에 영상을 찍었을 때 정말 시네마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 영상을 올릴 때 주로 인트로에 사용하는 영상들이 다이 후지로 찍은 영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 손떨림이 전혀 방지가 되지 않아서 제가 느끼는 떨림보다도 더 많은 떨림이 영상에 담기더라고요. 사진 전용 카메라로 사용하고 영상으로 같이 활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새로운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쓰는 건 바로 이 카메라인데 핸드폰 영상도 사실 너무 좋아요. 근데 좀 전과 지금의 약간 느낌 차이 보이시나요? 그렇다 보니까 카메라는 피할 수가 없어서 브이로그 카메라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나왔던 종류들이 소니의 RX100 시리즈, 그리고 캐논의 마크 시리즈. 그때 당시 저에게 마크 시리즈는 조금 가격대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중고나라를 통해서 소니 이100 시리즈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RX100 4호 이렇게 틸트가 되고 이 하이엔드 카메라의 좋은 점은 너무 작고 컴팩트해서 영상으로 일상생활에 갖고 다녀도 좋지만 이걸로 사진을 찍어도 되게 굉장히 예쁘게 나온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갔던 보홀 여행 때는 이 무거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카메라로만 영상 찍고 사진 찍고 다 했는데 사진의 색감이나 어떤 카메라의 퀄리티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담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로드했던 모든 영상이 전부 다이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최신 따끈따끈한 브이로그 카메라는 소니의 ZV-1입니다. 마침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RX100 카메라가 이제 너무 오래됐고 발열이 심해져서 새 카메라를 들여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쯤 소니 카메라에서 엠베서더를 모집하시는 거예요. 지원했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패키지를 이렇게 엠베서더용 패키지로 별도로 포장해서 보내주셨어요.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봤는데 너무 예쁘죠?
여러 장점들을 담은 피처카드와 이 소니 전용 브이로그용 핸드그립인 핸드그립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잠깐 몇 번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 느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특장점 중에 하나는 영상으로 소프트 스킨 효과가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RX100M4 시리즈에도 소프트 스킨 효과는 있었는데 사실 그건 사진에만 적용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받은 소니 카메라에서는 소프트 스킨 효과가 영상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얼굴을 뽀샤시하게 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너무 피부가 말아가는 마치 스노우앱에서 뽀샤시 효과를 극강으로 준 것 같은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로 두고 찍을 것 같아요.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해주는 카메라다 보니까 꼭 소프트 스킨 효과를 켜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물 예쁘게 잘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큰 장점으로 느낀 점은 AF인데요. 원래도 소니 카메라가 다른 기종의 카메라에 비해서 초점을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바로 초점을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이 새로운 ZV 카메라는 이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히 뷰티 하시는 분이나 리뷰를 중점적으로 두시는 브이로그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른 AF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또 보케 효과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여기 위치한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바로 배경을 선명하게 흐리게 바꿔가면서 찍을 수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기능을 통해서 인물과 또 제품을 정말 예쁘게 담아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면 제가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아직 저는 이 가로로 틸트되는 것에 조금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카메라는 보시다시피 위로 틸트되는 카메라여서 제가 이렇게 들고 찍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보면서 영상을 찍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렌즈와 화면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 큰 이질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카메라의 경우에는 틸트가 옆으로 되기 때문에 이 화면과 렌즈의 거리감이 꽤 커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완전 다른 곳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은 배터리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지금 이 소니 카메라도 사실 배터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무조건 여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거나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았어요.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카메라에 발열이 너무 심해져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 역시 배터리가 최대 130분 이용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몇 분 정도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발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카메라가 완벽할 순 없으니까 조금의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처음 브이로그에 입문하는 유튜버 분들의 입문 카메라로서는 너무너무 적합한 카메라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를 굉장히 예쁘게 담아주는 카메라인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이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엠베서더가 된 기간 동안 열심히 사용해보고 또 다른 후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